우리가 흔히 상대론 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뉴턴 역학의 한 요소였던 갈릴레의 상대론이 먼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상대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연관되는 것에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물체는 속도가 뭐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0인 것을 왜 물어보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 이물체는 지구랑 같이 움직이는 물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아십니까?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는 빛이 500초 달려오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구의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속도는 초속 30km 정도 됩니다. 30km면 꽤 빠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속 30km가 되는 무언가를 타고 대전을 간다면 5초면 갑니다. 부산도 15초면 갑니다. 근데 지구는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 이물체를 내가 보면 당연히 정지해 있는 거지만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본다고 하면 이건 초속 30km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물체의 속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전 물리학에서도 이렇습니다. 흔히 물리학은 답이 하나가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면 정지해 있는 거고 지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초속 30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물체를 정지해 있다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언제나 이물체와 같이 이 땅에 붙어서 가니까 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너무 특별한 예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마시는 물,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정지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시속 100km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정지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맞는 거고 시속 100km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대상은 그 하나의 결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러나 어쨌건 고전적인 상대론과는 달리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는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마저도 달라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가면은 태양이 있을 때 실제 별의 위치는 여기 있지만 이 빛이 휘어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는 마치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공간이 휘어지는 상태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의 영향을 받았던 칸트는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추상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거는 선천적으로 자명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대의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와서는 부정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극적인 예 하나만 소개한다면 상대론적 양자역학. 그래서 진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상대론적 양자역학을 완성한 디락이 1930년입니다. 설명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이 어항 안에 아무런 공기방울도 없다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볼 거다. 그러나 그와 달리
이왕에 공기방울이 있으면 이 물고기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볼 거다. 공기방울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것을 오히려 이 물고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물이 꽉 차 있는 이거는 없는 것처럼 본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진공이라는 거죠. 진공은 어느 에너지 레벨 이하로 물체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에서의 진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진공인데다가 강한 감마선을 쐬어주면은 여기에 있는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물방울의 없음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쌍생성이라고 합니다. 반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고에너지를 쏘아주면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그 반입자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우주에서는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거리에 이동을 하면서 입자하고 만나서 다시 고에너지의 감마선을 내줍니다. 굉장히 공상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 얘기가 사실은 암의 위치가 어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PET, PET라는 의료장비에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감마선이 나오면서 암 덩어리에다가 이거 갖다 붙이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여기서 감마선이 나오면서 반입자를 만들어냅니다. 반입자가 0.3mm 가기 전에 빛을 내버려요. 그 빛이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함으로써 이건 지금 실용화되어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그 빛이 나오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암세포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PET입니다. 이것이 상대로 양자역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충만하게 완전히 꽉 찬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보게 되는 그런 세계 혹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다. 진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진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꽉 차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오히려 없는 것을 반입자가 있다고 보는 그런 세계, 다시 말하면 존재의 유무조차도 그것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와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은 고전물리학이 강하게 객관성, 실제 혹은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실체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것이라고 하는 세계관이라면 현대물리학의 세계관은 측정,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거죠. 양자역학으로 얘기를 한정한다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원리상, 실험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리상 대상의 속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관측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일수사견이라고 하죠. 여기 하나의 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그 물을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한다. 천상에 있는 사람은 천인은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아귀는 고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물은 이게 분명히 하나의 물인데
이물을 인간이 보느냐? 뭐였죠? 물고기가 보느냐? 천인이 보느냐? 아귀가 보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의 다른 견해가 생긴다. 만 사람이 있으면 만 사람의 경계가 생기는 것이 대상이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세계와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에게 나타난 세계다. 제가 좋아하는 예 하나를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방울이 있고 여기 물방울이 있어요. 내 눈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해가 있겠죠. 해에서 흰빛이 나옵니다. 흰빛이 물방울에 들어서 굴절하면서 여러 개의 빛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반사를 하고 다시 여기서 굴절하면서 일로 옵니다. 이 물방울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깔을 다 뿜어냅니다. 이 물방울도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깔을 다 뿜어냅니다. 그런데 태양이 여기 있고 이 물방울은 여기 있고 이 물방울은 여기 있고 내 눈은 여기 있다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내 눈은 여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의 빨간색만 보게 됩니다. 내 눈은 여기서 나오는 물방울의 보라색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이 부분이 빨강색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이 부분을 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늘의 이 부분이 빨강색으로 나타나고 하늘의 이 부분이 보라색으로 나타나서 무지개가 하늘에 보이는 겁니다. 무지개가 보이는 것은 이 물방울이 빨강색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물방울은 빨강색에서 보라색까지 모든 색을 다 보내줍니다. 이 물방울도 보라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과 물방울과 나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이 물방울은 빨강색, 이 하늘의 이 부분은 붉은색이 되고 하늘의 이 부분은 보라색이 됩니다. 이 물방울은 무화적인 존재예요.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연기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빨강색이다. 이거는 나에게 보라색이다.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렇습니다. 나에게 만들어지는 식, 안식은 그래서 세계가 어떤 연관 구조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마음은 여러 가지의 오온을 다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무아의 존재, 나도 무아의 존재입니다. 무아의 존재가 어떤 관계가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무지개가 나타난다. 그리스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이게 미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보다 철학자들이 세계의 주관성에 대해서 훨씬 더 먼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아름답습니까? 높이, 비례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다. 이게 왜 아름답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의 존재의 아름다움 이전에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배열 또 그 대칭성 조화 그런 여러 가지의 미적인 요소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름다움의 본질이 먼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조화, 균형, 대칭, 배열, 비례에 의한 것만이 아름다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철학자들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 하나, 그걸 우리는 아름답다고 보지 않느냐? 간단한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화가 있느냐? 어떤 균형이 있느냐? 대칭성이 있느냐? 배열, 비례, 그런 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성이 떴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본다. 여기서 미학자들은 근본적인 반성을 하게 됩니다. 미의 근원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적으로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성과 격식,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 진리, 에센스, 본질.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가령 제가 조금 아까 슬쩍 넘어갔었는데 윤동주의 별의는 밤에서 계절이 지나가는 한해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문장도 틀렸어요. 어법에 맞게 하려면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은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문장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격식, 어떤 보편적 질서가 반드시 아름다움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전복, 상대적인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세계에 나타나는 게 아름다움이지 대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본질에 유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시 하나 소개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대상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시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시인은 시를 완성하지 않는다. 시인은 시를 쓸 뿐 그 시를 완성한 것은 그것을 읽는 나 자신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소매가 길은데 하늘이 왜 넓어요? 이성으로서는 판단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매는 길고 하늘은 넓고 이성으로 맞는 이야기, 문법에 맞는 이야기를 쓰면은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오늘 하려고 하는 상입과 장발, 상입, 화음에서 나오는 얘기죠. 상호침투입니다. 뭐가 상호침투냐? 연기에 의한 상호침투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얘기하는 이 행위 안에는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할 일 없이 한심한 얘기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여러분하고 저 또 여러분 상호간에는 서로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물인데 오늘 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이라는 것이 수소 두 개하고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서 물이 됩니다. H2O. 그런데 그 물에는 산소 원자나 수소 원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 없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소원자 두 개가 있고 산소원자 하나 있으면 수소원자의 전자리가 산소원자에 뺏겨요. 그래서 산소원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수소원자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 극성이 이건 아주 간단, 제일 간단한 얘기입니다. 두 개의 수소원자와 한 개의 산소원자가 만나면서 생깁니다. 연관의 관계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 극성 때문에 물은 대체적으로 한 50개의 분자가 같이 뭉쳐서 또 돌아다닙니다. 이 물의 성질은 수소원자와 산소원자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성질입니다. 수소원자와 산소원자가 만나고 의지한다는 인연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이 간단한 원소에서조차도 수소와 수소원자와 산소원자에는 없는 새로운 속성이 창조적으로 발현이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A, N, D가 만나서 AND가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A라는 단어 아무리 뜯어봐도 그리고라는 개념이 그 안에 없습니다. A와 N과 D가 만나서 서로 연관의 관계를 성립하면서 AND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 때 AND라고 하는 단어에는 없는 더 복잡한 개념이 문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본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16비유경인가 그런데 수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퀴와 축과 반지와 손잡이가 만나서 수레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인연화합을 함으로써 수레라는 개체가 만들어지고 수레라는 관념이 만들어지고 수레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 가옥, 목재에 연하고 풀에 연하고 볕집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서 가옥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그것처럼 뼈에 연하고 근육, 피부, 공간에 의해서 신체가 만들어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경의 이야기. 세계의 갈대가 서로 서려고 할 때 서로 서로 의지하여 서게 되는 것과 같다. 만일 그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그 둘을 버려도 하나는 서지 못하듯이 서로 서로 의지하여야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갈대는 설 수 없는 무화적인 존재입니다. 그 무화적인 존재가 셋이 모여서 갈대의 묶음을 만들면 A와 N과 D가 만나서 AND를 만들면서 AND가 형성이 되면서 A와 N과 D에는 없던 창발적인 속성이 나타난다. 문장이 그렇고 수레가 그렇고 집이 그렇다. A, N, D를 나누면은 그 안에 그리고라는 개념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나무가 있은 뒤에야 불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불은 나무에서 나온 것도 아니오 나무를 떠난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쪼개서 불을 찾으려고 하지만 불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모든 인연이 모인 뒤에라야 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연이 모이면서 나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를 떠난 건 아닙니다. 나무가 있어야만 불이 있지만 나무를 봐서는 불이 나올 수 없다. 이게 창발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구성요소 예, 합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분명히 나무와 나무를 비벼서 불이 나오지만 그 불은 나무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연기이고 상입에 의한 장발입니다. 화음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걸어가는 곳. 어떻게 걸어갑니까? 걷는다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뼈가 있고 근육이 있으니까 당연히 걷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왜 얼음 위에서는 못 걷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은 내 발이 땅을 미는 거예요. 땅이 밀어주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는 내 발이 땅을 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얼음이 나를 밀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화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걸어가려는 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이 걸어간다는 동작이 할 수 있는 과로 맺어지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걸어가려는 인, 그리고 그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연이 성립돼야지 걸어간다는 과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보다 쉬운 예에서 보면은 씨앗이 있고 씨앗이 싹을 맺게 하는 여러 연이 있어야 싹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인이 씨앗이라고 하면 더 쉽습니다. 씨앗이 수분이라든가 땅이라든가 하는 것이 연의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분과 땅이 동시에 있어도 거기에 돌멩이 집어넣으면 싹이 안 난단 말이에요. 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과 땅이 뭔가 온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싹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는 연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연은 인의 역할을 가능하게 해서 인은 연의 역할이 가능함으로써 과를 맺을 수 있게 하고 연은 인의 역할이 성립할 수 있어 성립하여 과를 맺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인과 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좀 기본적인 설명 먼저 하는데 불교에서 인과 연은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씨앗은 싹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씨앗이 싹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은 서로 인은 연을 가능하게 하고 연은 인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양자 거기서는 어떤 거를 측정을 해요. 그 측정을 할 때 측정이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씨앗과 물, 싹, 걸어가려는 의지와 땅과 걸어감 이런 걸 볼 때 이는 연의 작용을 통해서 인으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연은 인의 작용을 통해서 연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연은 상입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인과 연은 그것이 과로 맺어지기 전에 이미 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그 안에 상대를 포섭하고 있다. 그래서 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이고 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연이고 그런 상입이 연기의 전제 조건이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상입하는 연기에 의해서 그 이전 단계에서 없었던 새로운 속성이 이후에 발현되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 세계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92개의 원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92개밖에 원소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모여서 생명물질 뭐 세포 같은 거 쫙 만들어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하나의 도약의 단계마다 엔드나 수레나 H2O 등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이전 단계 혹은 요소들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성질이 창조적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여서 오늘 이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모이기도 하고 사회와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이 창조적 발현의 속성 때문에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인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역사적 맥락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되죠. 결국은 전부 다 관계망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걸어간다는 아주 간단한 행동에서조차도 나의 의지와 땅 사이에 인과연의 상입, 거기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타난다. 그것은 물, 앤드, 문장, 술의 집에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화엄의 삼조 법정 스님은 오교장에서 석가래가 집이다. 무슨 말이냐? 더 좋은 예가 우리들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뭐예요? 순환기관의 핵심인데 이 심장 따로 딱 떼어놓고 보면은 그냥 근육 덩어리입니다. 심장이 아니에요. 석가래는 나무 조각인데 그것 따로 하나 딱 떼어놓으면 그냥 나무 조각이죠. 우리가 뭐를 석가래로 하느냐? 그 나무 조각이 집에 그 부위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집에 모든 것이 다 그거 하나로 그것이 석가래가 되게끔 거기에 침투하는 겁니다. 상입하는 겁니다. 그런 상입이 있었을 때 집에 그 부위에 딱 있는 나무를 우리는 석가래라고 합니다. 따로 떨어져 나왔을 때 그건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래라고 말하는 그놈은 그놈 안에 이미 집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법장 스님은 석가래가 집이다. 그러면 심장 하나가 나주, 생명 전체주, 그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세계 안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미 이 우주 전체가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의상 선생님은 일미진중함시방 하나의 아주 작은 티끌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장 스님이 석가래가 집이다랑은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문의 열 번째 탁사현법 생해문 사물에 의탁해서 진리의 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우주를 구성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서로 상입하는 연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